줄을 걸 별도의 기준줄을 한 줄 준비해 주시고요. 완성품을 보시면 중간에 포인트가 되는 줄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블랙 바탕에 포인트는 핑크색으로 작업할게요. 우선 이 포인트가 될 줄을 걸어줍니다. 기준줄의 중앙되는 지점에 두 줄을 걸어줍니다. 그 다음 양쪽으로 바탕색에 줄을 10줄씩 걸어줍니다. 양쪽으로 10줄씩 걸었습니다. 남은 기준줄은 나중에 마무리 작업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두 줄의 길이가 비슷하게 남아 있어야 해요. 확인해 보시고 길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걸어둔 전체 줄들의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성품처럼 일반적인 사이즈의 클러치백을 원하실 때는 지금처럼 10줄씩 양쪽으로 걸어서 작업하시면 되고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으시면 줄수를 늘리시면 되고 작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양쪽으로 두 줄 정도 빼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스퀘어 매듭을 계속해서 넣어줘요. 우선 스퀘어 매듭으로 한 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줄은 교차 스퀘어 매듭을 합니다. 위에 두 개의 매듭에서 각각 두 줄씩 잡고 스퀘어 매듭을 해주면 돼요. 첫 번째 줄에 바짝 붙여서 매듭을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줄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중간에 있는 포인트 부분을 작업을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스퀘어 매듭의 모양이 중심에서 서로 반대로 되어 있죠?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되게 모양을 만드셔야 하는데 두 번째 줄부터는 이 부분에 신경 쓰셔서 작업하셔야 해요. 자, 만드는 방법은 교차 스퀘어 매듭을 할 때 우선 왼쪽 편은 우리가 계속 해오던 교차 스퀘어 매듭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편 교차 스퀘어 매듭을 할 때는 기존에 해오던 스퀘어 매듭의 반대로 오른쪽 끈을 먼저 사자 모양으로 꺾어주시고 왼쪽 끈을 올려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은 반대로 왼쪽 끈을 꺾어 잡아주시고 오른쪽 끈을 올려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기존 스퀘어 매듭의 순서를 반대로 해주시면 중앙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되는 모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존의 스퀘어 매듭으로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세 번째 줄은 첫 번째 줄과 동일하게 작업하시고 네 번째 줄은 두 번째 줄처럼 중앙에 대칭되는 모양에 신경 쓰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 작업을 해줍니다.
작업하시다 보면 양쪽 끝에서 주의하실 것이 교차 매듭하실 때 스퀘어 매듭이 수평으로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크러치 작업은 이 공간이 생기는 부분을 이용해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꼭 공간을 주셔야 합니다. 완성품을 보시면 이처럼 중간에 스퀘어 버튼 매듭을 넣어주는데 이 버튼은 가방의 뚜껑을 닫았을 때 뚜껑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뚜껑 사이즈와 구멍 위치를 잘 고려하셔서 버튼의 위치를 잡으셔야 합니다. 뚜껑을 조금 작게 만드신다면 버튼을 위쪽에 만드셔야 하고 뚜껑을 크게 해서 만드시고 싶다면 버튼을 좀 더 아래쪽에 위치시켜야 해요. 우선 저는 버튼 위치를 스퀘어 매듭의 9번째 줄에 만들어 줄 텐데 그래서 9째 줄까지 스퀘어 매듭을 하셨다면 중앙에 버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스퀘어 버튼 매듭은 스퀘어 매듭을 아래쪽으로 4개 만드시고요. 중간에 줄은 첫 번째 스퀘어 위쪽으로 넣어 당겨서 매듭들을 말아주세요. 원래 스퀘어 버튼 매듭은 말아주신 후 아래 부분에 한 번 더 스퀘어 매듭을 해주시게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버튼의 옆쪽에 끈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서 보기가 싫어져요. 일반적인 스퀘어 버튼 매듭이라면 이렇게 두어도 상관없지만 가방에서 이 부분은 다소 잘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듭줄을 여기에 기준줄과 매듭줄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매듭줄을 이 공간에 넣어서 빼줄게요. 마찬가지로 왼쪽도 똑같이 기준줄과 매듭줄 사이의 공간으로 넣어서 빼주세요. 자, 그러면 옆에서 봐도 가리는 줄 없이 깔끔하게 말려 있음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 후에 아래쪽에 스퀘어 매듭을 하나 넣어 고정시켜 줍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해준 스퀘어 매듭이 9째 줄 스퀘어 매듭줄과 같은 줄 높이에 있게 해주시고 버튼은 8째 줄과 9째 줄 중간쯤에 위치시켜 주시면 돼요. 이후에 아래쪽에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스퀘어 교차 매듭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방 부분은 다 해주었어요. 저는 가방 부분을 스퀘어 매듭 33줄을 넣어주었습니다. 33줄을 작업한 뒤에 이제는 아랫부분에 가방 뚜껑을 만들 생각이에요. 뚜껑은 역삼각형으로 작업을 할 텐데 삼각형 모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두 줄씩 빼고 교차 스퀘어 매듭을 하면 됩니다. 뚜껑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심 부분의 모양이 대칭되도록 신경 쓰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자, 한 줄씩 매듭의 수를 줄이면서 작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쪽으로 네 줄을 빼고 교차 스퀘어 매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교차 스퀘어 매듭을 해주었는데요. 스퀘어 매듭 수를 줄여가며 이렇게 뚜껑을 만들었는데 스퀘어 매듭 두 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개를 해주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방의 뚜껑을 고정하기 위해 만든 버튼이 이 부분에 끼워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버튼이 끼워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기 위해 이 부분은 스퀘어 매듭을 하지 않고 그냥 공간을 둘게요. 이렇게 버튼이 끼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후에 삼각 모양을 따라 가마매기 매듭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줄 두 줄은 남겨두시고 여기까지 하신 후에 반대편도 똑같이 작업한 후 마무리할게요. 이제는 버튼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가마매기를 하다가 버튼이 들어가는 지점에서는 우선 버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뚜껑이 덮이고 버튼이 이 부분에 들어온다고 보고 끼워 볼게요. 이렇게 끼워서 단단하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확실히 잠겨질 수 있는 버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멍이 커서 잘 빠지지 않도록 조금 쪼아서 매듭을 넣어주시면 돼요. 가마매기를 이렇게 버튼을 넣은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가마매기 매듭을 끝까지 다 하셨으면 이렇게 기준줄 두 줄이 만났어요. 그러면 기준줄 두 줄로 아무 줄이나 하나를 기준줄로 잡으시고 가마매기 매듭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가마매기 한 줄이 완성되었어요. 버튼을 한번 빼볼게요. 뚜껑을 열었을 때 모양은 이렇게 구멍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완성품을 보시면 뚜껑 부분에 가마매기 두 줄 하시고 가마매기 사이에 다른 모양의 패턴을 넣어주었어요. 이 패턴을 이제 한번 만들어줄 텐데요. 가마매기가 이렇게 돌출된 매듭이에요. 이런 가마매기 사이에 입체감이 부각시킬 수 있는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마매기 한 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번에는 전체 판을 뒤집어 주시고요. 뒤집어 주신 후에
작업된 라인을 따라서 다시 한번 감아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뒷면에 감아매기 한 줄을 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기준줄 잡으시고 감아매기 해줍니다. 양쪽 다 해주셨으면 원래대로 다시 판을 뒤집어 주세요. 처음 해준 감아매기 아래쪽에 우리가 생각했던 패턴이 들어가 있죠? 이제 그 아랫부분에 또 하나 감아매기 한 줄을 더해줍니다. 양쪽 다 해주셨으면 이제 남은 줄을 정리해 줄 텐데 길이는 취향에 따라 조절하시면 되는데 너무 길면 들고 다닐 때 치렁치렁하게 불편하니까 보시고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V 모양의 라인 따라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자르셨으면 기준줄들을 이용해서 마무리 작업을 할 텐데요. 우선 가방 모양이 되도록 3단을 접어주세요. 버튼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밖으로 나오게 접으시고 위에 뚜껑도 한번 닫아서 버튼을 끼워 잠궈 보세요. 남은 끈은 보시고 다시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가방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옆면을 고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처음 모든 줄을 걸었던 기준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준줄을 이용해서 옆면을 고정해 줄 거예요. 이 기준줄을 우리가 스퀘어 매듭할 때 이렇게 남겨둔 부분에 끼워 넣어 줄게요. 기준줄을 여기 남겨둔 부분에 끼워 주세요. 윗판과 아랫판의 고리 부분이 각각 짝을 맞추어 잘 겹쳐지게 한 뒤에 기준줄을 겹쳐진 고리 부분에 잘 끼워서 빼주세요. 조금 더 탄탄하게 고정하고 싶으시다면 한 구멍에 두 번씩 감아매어 주시면 됩니다. 기준줄의 끝부분에 테이프로 감아두시면 이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옆면을 감아매어 마무리해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양쪽으로 마무리를 다 했으면 남아있는 기준줄을 처리할 텐데요. 남은 줄 틈 사이로 집어넣어 가방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밖에서는 기준줄이 보이지 않겠죠? 뒤집어 보시면 안쪽으로 기준줄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줄을 안쪽에 아무 매듭에 끼워서 고정을 해주세요. 풀리지 않도록 묶어주시고 묶고 남은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 다시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옆면이 잘 마무리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클러치백이 완성되었습니다.